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양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복수당한다.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 3명과 시골에 있는 제 외가댁에 놀러 갔었죠. 외가댁은 그 당시에 아직 보일러를 들여놓지 않아서 친구들과 열심히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돌바닥을 데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외할머니께선 주무시고 저희들은 그런 곳에 가면 빠질 수 없는 무서운 얘기들을 시작했습니다. 놀래키는 얘기서부터 시시껄렁한 얘기 등 분위기는 어느새 무르익어갔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방 앞에 있는 마루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오더니 애기 울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고양이를 진짜 무서워하던 제 친구 한 놈이 문을 벌컥 열고 쫓아내기를 3번. 고양이는 저만큼 갔다가 문을 닫을 때면 또 다시 되돌아오더군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친구는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마루 한켠에 있던 낫을 들고는 고양이를 쫓아가서는 마구 휘둘렀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마구 휘두른 낫에 정말 웃기지도 않게 고양이 꼬리가 잘려나갔죠. 고양이가 담장 너머로 도망간 후에 친구는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좀더 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시를 가리키고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까 그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외가댁의 화장실이 정말 허름한 푸세식인데다가 전구가 고장이 나서 용변은 그냥 다른 데다가 볼 정도로 무섭더랬죠. 친구는 도저히 혼자 못 가겠다고 나머지 3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우겼고 우리는 후레쉬를 하나 들고 친구가 용변을 보는 동안 밖에서 후레쉬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듣고 싶지 않았던 철푸덕하는 소리를 내던 순간 아까 꼬리가 잘려 나갔던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와 소리를 내며 저희 3명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저희는 후레쉬를 든 채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혼자 화장실에 남아있던 친구가 너무 놀래서 움직이다가 그만 화장실에 빠지고 말았죠. 그날 밤 정말 지금도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냄새에 시달리고 그 친구는 일명 뚱둑이 올라서 나중에 살이 퍼렇게 돼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친구는 길 가는 고양이만 봐도 가던 길을 돌아서 가더군요. 예전에 어른들이 고양이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15년 전 일본 유학 중에 겪었던 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던 유학생이었죠. 평소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라 유학 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 간지 3개월쯤 되는 때의 일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신문 배달일이라 초반에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바이크 타는 것도 그렇고, 당시에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 2월 정도로 기억납니다. 제가 배달하는 구역 중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경마장으로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경마장 주차장 안에 있는 경비실 포스트에 스포츠 신문을 넣는데, 그날따라 가랑비도 내리고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차장 입구를 지나서 포스트 쪽으로 가는데 포스트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말다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포스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200m 앞 정도였나.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남자 둘이서 포스트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데 도저히 신문 넣으러 못 가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신문을 안 넣고 다음 집으로 죽어라 땡겼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어서 잠깐 바이크를 세우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이 뭐야? 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미치겠더군요. 킥킥대면서 어디 보고 있어? 라고 말하자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가게로 돌아가서 진정 좀 한 다음에 배달하자는 생각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배달이 늦다고 혼난 적이 많았는데 도저히 다시 갈 마음이 안 생겨서 그냥 그쪽으로 냈으면 가자는 생각에 배달 순서를 거꾸로 해서 넣기로 했죠. 그렇게 초긴장 상태로 배달하고 있었는데 한 새벽 4시쯤인가 또 일이 터졌습니다. 보통 배달이 익숙해지면 신문을 넣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포스트 위치도 다 알고 집 위치도 다 알기 때문에 바이크로 확 땡긴 다음에 포스트 앞에 딱 서면 후다닥 신문을 접어서 넣고 바로 출발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배달이 빨리 끝날수록 쉬는 시간도 늘어나니 불필요한 동작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앞에 딱 서서 신문을 접고 있는데 포스트 옆으로 잠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실눈으로 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딸이 신문 받으러 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문을 주려고 손을 오른쪽으로 뻗었는데 또 아무도 없더군요. 순간 뒤도 안 보고 바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기억으로 배달이 8시쯤에 끝났었죠. 평소에는 6시에 끝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로 새벽에 배달하고 있을 때면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처럼 무섭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의 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99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항상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방이 넓었고 TV가 있어서 항상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주무시고 전 일어나 심심해서 TV를 켰죠. 그런데 TV에서 낮익은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집 근처 슈퍼마켓 앞 도로를 카메라가 찍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가 사람이 하나 없더군요. 그런데 카메라가 주변을 찍으면서 갑자기 멈추더니 한번 팟하고 꺼지더군요. 꺼진 지 1초 정도 되니 다시 켜진 TV. 여전히 카메라는 그 도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풍경엔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서 있었죠. 전 그때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하게 갑자기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고 진짜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도 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1m 정도 남겨두고 멈추더군요. 그래서 전 이상하다 싶어서 TV를 쳐다봤죠. 그때 갑자기 끼는 노이즈 때문에 화면은 알아보기 힘들어졌고 TV는 계속 늘어진 테이프를 재생하듯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다 TV는 또 꺼졌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켜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할머니는 안 계시고 할아버지만 주무시고 계셔서 할아버지를 울면서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깨워도 소용없어. 너희 할아버지는 못 일어나. 전 그때 그 여자가 무서워 소리치고 여자는 그런 저를 계속 응시하다가 얼마 후에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정말 무서운 꿈이었지만 결국엔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맞은 2000년 할아버지께서 그해 1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그 여자의 말을 문득 떠올리며 그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고는 더욱더 무서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